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위에는 블랙 색상 민소매 블라우스 입었고 그 위에는 자켓을 걸쳤어요. 그리고 밑에 팬츠는 지난번 에이블리 하울 영상 찍었던 팬츠 중에 하나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귀여운 유노이아 백으로 메고 출근해보려고요. 성상초입니다. 여기까지 잡았는데 그런 의미로 오늘 점심은 간지비 찜 크크크. 나도 지금 문자 알아보니까 어제 방효진 씨처럼 하나하나 다 읽지 나게 되네요. 간지비 무침 문자 보자마자 뭘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나 왠지 쓴 젓가락 써볼까? 처음엔 원래 그럴까? 이렇게 어색하게 잡는 거 맞아? 이렇게 잡아 원래?
뭐야? 호박. 요새 호박 엄청 비싸. 호박? 응. 아, 그래? 3,000원. 할아버님은 잘 지내신데? 응. 엄마랑 저번 주인가?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위에는 최근에 구입했던 블루 색상 니트 입었고, 밑에 팬츠는 이번에 아세르에서 구입한 그레이 데님 입었어요. 이 데님 팬츠는 진짜 워싱이나 이런 스티치 색감 전부 다 제가 찾던 느낌의 팬츠인데, 기장감만 살짝 저한테 길었으면 좀 더 예뻤을 것 같은 그런 팬츠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화이트 미니백 요거 들고 출근해 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했다가 퇴근했습니다. 위에는 살짝 어두운 블루빛의 셔츠 입었고 밑에는 베이지 색상 핀턱 팬츠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은 오랜만에 얼바닉 숄더백으로 메고 이렇게 출근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약간 가을처럼 선선해져가지고 긴팔, 긴바지 이렇게 입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응? 군인일도 차였어도. 군인일도 차였었어? 응. 보통 상인군 가면 거의 다 많이 헤어지지 않나? 응. 일말 상초라고 하고.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건 아니다.